씨, 배성인 두 분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 이사님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김 이사님 밭에, 이렇게 새롭게 무럭무럭 다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일손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김 이사님과 산업을 봉사단이 함께 밭일을 나섰다고 하는데요. 의향장으로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고추대가 뭐예요, 근데 정확하게? 고추를 이제 이걸 세워가지고 고추를 이제 줄 매는 거예요. 고추가 이제 부러지지 않게 바람 불 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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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하십시오. 예, 예. 오늘도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술만 혼자 다 시켜본 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뽕 입다고 있어요. 이 뽕잎 가지고 라면에다 넣으면 키가 이렇게 맛있고, 이때 이 뽕잎이 혈액순환에 좋고 또 당뇨에도 좋고 아무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뽕나무예요. 이게 뽕잎 나무. 아, 예, 그렇죠. 이거 이제 여기 저 어디고 여기 지금 그래도 많이 열렸네. 농사도 좀 지시고 하셨나봐요. 아니, 그 제가 농장이 있어요, 수원에. 아, 그래서 저기 거기 가끔 가서 그저 없는 거 없이 다 심어놨어요. 김명창 씨는 뽕잎을 따고요. 주하나 씨는 뭐 하세요? 나무입니다. 그건 뭐예요? 작은 나무 기르는 거예요. 이제 한순간에 좋고요. 짜면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군나무를 먹어도 되고, 허리 아픈 사람한테 굉장히 좋대요. 제가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맛있다. 4월 초파일 때, 이때쯤 따지지. 더 크면 못 먹어요. 삶아가지고요. 이제, 온갖 나물은 한 두께 있으니까요. 한 시간 이상을 담가요. 담갔다가 먹어야 돼요. 독이 빠지나요? 네. 회원들이 밭으로 모입니다. 괜찮아, 진해. 이 컨셉이 이게 어차피 밑으로 치우잖아. 아, 다른 애 요런 괜찮아. 요런 거다. 씻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저기 여기 있으면 흙이 있어가 햇볕을 못 받고 수풍에 막혀버려 이게. 그래도 사람도 호흡하듯이 이 자연도 똑같아요. 제가 뭐 아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렇다는 생각이지 뭐. 아니, 무슨 얘기? 아니까 얘기하지. 아저씨, 네? 줄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아, 이거 꽂을 때 세우면 엮을 거예요. 제가 비가 몰아치고 이러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잘. 이거 누가? 이장님이 이거 나무 다 묶어가지고, 나무 묶었는 데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고추는 이양주기로 재배하는 양배 채소인데요. 채소에 뿌리가 새르지 않도록 약간의 거리를 두고 고추대를 세워줍니다. 줄을 잘 맞추어,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자. 쓰러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끈으로 잘 묶어주는데요. 김희재님 밭에는 청양 고추와 일반 고추가 심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잘 자랄 때까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 하겠죠?
부장님. 네. 이거 무슨 작업이에요? 여기서 꽃을 좀 세워가지고요. 이 꽃초가 바람으로 쓰러지니까. 그래서 쓰러지지 말라고 그러죠. 잡아줄 중류 잡으려는 거예요. 김준씨,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호흡증 심으려고 해요, 준준호가. 아. 호흡증이, 뭐야, 그, 뭐, 임산부들 그렇게 좋고, 또 저기, 뭐야, 다이어트나 식품이잖아요, 이거. 근데, 아가씨 때도 굉장히 그, 호박 유래, 호박 주가 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잘 되거든요. 두피 같은 데가요? 그래서 심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대원들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이웃에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고추도 먹고 화룡 점점 대비를 잠시라도 다니니 여러분 공사가 너무 충전이 필요하겠죠? 오늘의 실물을 주워라. 아, 이게 뽕잎을 넣는 건가요? 남는 자매네들아? 네. 꽁잎을 넣으면요, 네. 꽁잎이 당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냥 통라면은 안 될 거예요. 아마 2인분은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세상 드세요! 올라오세요! 잘 키워가지고 올 여름부터 물려두고 이제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키운 걸로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기분 좋았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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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사람을 공사 단을 위하여. 위하여. 아이 다시 할게. 세 번이요. 자, 사람을 공사 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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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무럭무럭 잘 자랄 때까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맛있다. 뽕이 들어가니까 맛있어. 뽕이네. 따로. 뽕. 뽕. 뽕.